거북목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요즘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비롯해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은 거북목 자세를 취하기 쉽습니다. 거북목은 거북이처럼 목을 앞으로 뺀 자세인데요. 거북목으로 인해 겪는 통증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거북목 증후군 환자가 200만 명을 넘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 중인데요. 원래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없을수록 거북목 증후군이 잘 생깁니다. 하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많은 요즘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증후군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거북목 환자의 약 17%가 10대와 20대였다고 하네요. 갈 때까지 가봐야 그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북목, Do you know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거북목을 유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고개를 1cm 앞으로 내밀 때마다 목뼈가 견뎌야 하는 무게는 2에서 3kg 더 무거워집니다. 심각한 거북목 자세를 하고 있다면 목뼈가 최대 15kg까지 버텨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목에 가해지는 무게가 늘어날수록 목과 척추 주변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도 통증이 지속되죠. 또한 거북목은 두통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는 뒤통수 아래에 있는 신경이 머리뼈와 목뼈 사이에 눌려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증과 자극은 수면을 방해해 피로감이 쌓이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거북목은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선 목뼈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줘 목 관절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또한 호흡 과정에서 갈비뼈의 운동을 방해해 최대한도로 빨아들였다가 배출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을 최고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 골절 위험이 약 1.7배 높고 그로 인한 사망률이 약 1.4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거북목이 얼마나 치명적인 자세인지 아셨나요? 거북목 자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가슴을 천장으로 향하게 하고 턱을 가슴 쪽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높이는 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의 눈높이입니다. 되도록 큰 화면을 사용하고 화면 속 글자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이에 더해 마우스와 키보드를 몸에 가까이 붙여 사용하길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컴퓨터 모니터와 같이 화면 높이를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혼잡한 대중교통 같은 이유로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올려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학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되도록 멀리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 교정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당신의 열정 응원합니다. 하지만 거북목은 목 통증뿐만 아니라 여러 합병증을 불러오는 치명적인 자세입니다. 중간중간의 휴식과 스트레칭, 그리고 꾸준히 잡는 바른 자세도 공부와 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건강부터 챙기는 건 어떨까요?